뉴스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추워도 너무나 춥습니다. 지금 출근 준비 중이신 분들 추위에 대한 책이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감 기온 영하 23.5도. 물론 겨울은 겨울다워야 한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추운 건 당연하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추위는 정말 상당합니다. 이런 추위 속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오늘 회견에서 대표직 사퇴를 시사한다는 관측이 많은데요. 여기서 시사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문 대표가 오늘 당장 사퇴한다는 것은 아니라 사퇴 시기를 언급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 과연 이러한 의사표명이 지금의 탈당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요소가 될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오늘 이 부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추운 날 아침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2016년 새해 SM5를 만나면 부족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SM5 현금 구매 고객 150만원 특별 혜택. 벨리박스 조건 시 36개월 1.9% 금리에 100만원 지원. SM357 고객에겐 스타일 패키지 무료 혜택이. 1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일부 최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삼성역에 짓는 현대가의 또 하나의 역작. 현대선앤빌 더 트리니티. 지금까지의 오피스텔과는 수백 차원이 다르다. 3호선 삼성역 29층 랜드마크 풀옵션 북한산 조망. 슈퍼스펙을 소유하라. 삼성역 현대선앤빌 더 트리니티. 문의 1877-8838 현대 PSNC.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수폐설과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야, 남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경기 봐야 돼. 게임도 해야 돼. 가끔 한눈도 팔고 차도 돌봐야지. 피부관리보다 하고 싶은 게 많은 남자들을 위하여. 우르우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단 한 번으로 하루 종일 파워보스. 이것이 남자의 올인원. 남자를 아니까 우르우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신데 너무 추웠죠. 네, 오늘 많이 춥더군요. 23.5도. 와, 진짜 냉동실의 기온이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너무 춥습니다. 이 바람까지 불면 진짜 오늘 추위 아주 매섭게 느껴지겠죠? 예. 좀 아까 담배 피러 잠깐 나갔었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직접 서명하고 나섰다는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어제 그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그 경제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경제 활성화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 예. 여기에 이제 그 직접 동참을 했다고 그러죠. 예. 이 대통령으로서는 어제 이제 언론들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예. 네, 판교역 광장 서명대를 이제 직접 찾았는데요. 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던 분들에게 얼마나 답답하시면 서명운동까지 벌이시겠습니까? 이러면서 힘을 보태드리려고 이렇게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 어제 그 판교 그 차바이오 컴플렉스 여기에서 이제 그 6개 부처 합동 업무 보고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그 박 대통령 저 역시 국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이다. 이렇게 서명운동 동참을 이제 사전에 예고를 했었다고 하죠. 예. 오늘 조간 신문기사 중에 하나가 국회를 건너뛴 대통령 이런 거더라고요. 네. 예, 오늘 예. 그 조선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예, 예. 그, 어쨌든, 근데 대통령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단지 이제, 저는 그래요. 이게 직접 이렇게 이제 국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도 물론 좋지만, 이게 중간에 정당이라든지 국회라는 게 이게 일종의 범퍼, 그렇죠. 완충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분명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새누리당이 법률 개정을 위한 새로운 기법을 선보였다 그러는데 어떤 기법입니까? 예? 이 확실히 그 선수들은 선수들입니다. 네. 기가 막힌 이제 방법을 찾아놨는데요. 네, 법사위 상임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률안을 이 국회 본회의로 가져가는 의회로를 개발했습니다. 네. 국회는 국회 이제 운영위원회는 어제 그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해서 개최를 했는데요. 이 권선동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장 직권 상정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제 그 곧바로 상정을 했고요. 예. 15명 새누리당 의원만 참석한 이 참석 의원 전원 동의로 이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개정안 폐기 수순에 들어가서 뭐 4분 57초 만에 이를 이른바 그 셀프 폐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셀프 폐기를 할 건 못 들어 이 상정돼요? 거기에 이제 바로 그 묘미가 있습니다. 예. 국회법 제87조를 보면 예.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서 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그 요구가 있으면은 그 법안을 본회의에 그 부의토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결된 아니라 하더라 법률 아니라 하더라도 의원 다수가 아, 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아하. 생각할 경우에는 이제 그 이걸 되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예, 취지인데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새누리당 조만간 이조항에 의해서 그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에 좀 부의할 요량인데. 예.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건너뛰기 위한 편법 아니냐. 그래서 야당은 꼼수, 날치기 이러면서 이제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국회의장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본회의 부의는 되지만 국회 본회의에 그 상정할 것인가 여부는 역시 이제 국회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어제 그 정의와 국회의장 마음속으로는 그 심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의장으로서의 오피니언. 즉 의장으로서 의견은 아직 밝힐 수는 없다. 또 예. 유보적인 입장도 같이 표명을 했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어제는 그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요. 국회를 찾아갔는데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만난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정된 법안 수정을 부탁했다. 이런 소식 있죠? 자, 이 모습들 이제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긴 한데요. 예. 이 국회에 그 계류된 애국법 자문사법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개정안 이제 수정을 그 요구하러 갔다고 그러는데요. 한국과 FTA 즉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그리고 호주 4개국 주한대사가 서명한 성명도 같이 전달을 했다고 그러죠. 네, 이분들은 즉 대사분들은 이 국회의 계류 중인 애국법 자문사법 개정안이 국내 로펌과 애국 로펌의 그 합작 법무법인 설립을 그 허용하는 내용을 이제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애국 로펌의 그 합작법인 지분율을 제한하고 또 그 법률 서비스 영역 등에서도 이 개방폭을 자유무역협정 기준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완화를 그 촉구한 건데요. 리퍼트 주한미 대사는 그 지난 7일에도 이제 그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찾았다고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한변협이 이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성명을 냈는데 4개국 대사들이 그 자국 로펌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 국회를 공식적으로 항의 방문한 것. 주권 침해이자 올건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나섰다고 그러죠. 복잡한 문제죠. 네, 사실은 대한변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이익도 걸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상민 위원장 같은 개방 경우에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밖에서 예. 걸린 문제죠. 이상민 위원장은 뭐 항의할 수 있는 건 아니냐. 뭐 우리도 뭐 다른 나라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뭐 요청을 할 수 있죠. 네. 특히 이제 이게 아마 리포트 대사가 대표로 와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나라 법률시장을 노리는 나라들은 유럽 국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도 많죠. 예. 네. 자 그리고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게 뒷말이 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공천 논란의 그 진원지라고 할 수 있죠. 그 대구 달성 지역구.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려준 지역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종진 의원 어제 그 새누리당과 내가 사랑하는 국민을 위해서 백의진군하겠다 이러면서 그 이제 그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자회견 자리에는 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밀어내고 이 지역에 그 출사표를 던진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 예. 같이 자리를 했다고 그러죠. 진진박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다고 그러죠. 네, 이종진 의원은 그 지난 13일 이 대구 의원들 가운데에는 의원들의 그 체면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예비 후보로 그 등록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 재선 의지가 굉장히 좀 세구나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이번 불출마 선언 상당히 그 뜻밖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험지 출마 요구를 받고 받아오던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 결국 본인의 의지대로 종로에 출마하겠다 선언을 했죠.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듣고서 좀 생각이 제일 복잡했던 분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종로로 출마했던, 종로에서 3선을 지냈던 바로 박진 전 의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소중한 의리를 저버렸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박진 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예, 예. 자, 일단은 이 종로 출마 기자회견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오세훈 전 시장의? 네, 참 유감입니다. 그 오세훈 후보가 뭐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호영 호재하는 사이고 또 의정 활동도 같이 했고 뭐 만나서 속 터놓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의리가 있는 사이입니다. 예. 그런데 별다른 연구도 없는 종로에 뭐 이렇다 할 명분도 없이 이렇게 출마한 것은 유감스럽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분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명분도 없는 상태에서 왜 출마 선언을 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당에서는 그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을 두 번이나 하고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서울의 강북벨트의 험지에 도전해서 싸우면은 이길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에게 종로 이외의 다른 지역의 험지에 출마해서 선택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종로 지역에서는 아시다시피 제가 그동안에 여기서 태어나서 살아왔고 또 삼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습니다. 또 지금 현재 야당의 정세균 의원하고 상대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에서 이렇게 서로 같은 당 후보들끼리 맞대결하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것은 어떤 당의 입장보다는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앞세운 그런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종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지금 만일 그래서 본선에 나가게 된다면 정세균 의원을 꺾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뭐 저희가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고 당에서도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 뭐 저나 오세훈 후보나 정세균 후보, 예. 정세균 의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선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진 의원께서도 상당히 그 지역에 오래 뭐 계속 사시면서 또 지난 4년과도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그런 입장을 가지신 분이 이제 그 마포갑의 강승규 전 의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 당에서 미리 교통정리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에서 교통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죠. 특히 여기 종로에 관한 한 그 오세훈 후보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강북 지역의 험지에 출마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교통정리에 실패한 셈이죠. 종로에 관해서는.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 지도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지만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정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십이 부족한 상태에서 본인 이 지도부의 요구만 있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졌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그걸 받아들이는 측에서도 역시 당의 입장을 생각하고 총선 승리를 생각을 해서 사려 깊게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엔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험지 출마 지금 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험지라는 곳이 대체 어느 곳을 얘기하느냐. 그리고 어제도 제가 다른 분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모든 의원들은 자신이 나가는 모든 분들은 자신이 나가는 지역을 험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 또 그 얘기도 맞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뭐 선거에서 쉬운 선거가 있겠습니까? 예, 예.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크냐 작으냐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선거는 다 어려운 선거입니다. 예. 다만 자기가 연고도 없는 지역에 뭐 어떤 조직 기반이나 또 어떤 뭐 이렇다 할 업적이 없는 지역에 나가는 후보들에게는 그것이 어려운 선거가 되겠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종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로 출신으로 종로 토박이로 삼선 의원을 했고
또 여기서 지역 기반을 다지고 골목길 뭐 재래시장 다니면서 늘 주민들과 어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선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종로는 뭐 저한테는 험지가 아닙니다. 종로는 최소한 더 박진 의원께서 보실 때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땐 험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전시장의 종로 출마 그동안 친박계에서 권유해왔다 이런 소식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죠? 글쎄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그런 그 정치적인 계파의 어떤 입김이 작용을 한 것인지 뭐 어떤 이유에서 그 오세훈 시장이 판단을 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중차대한 그 이 총선을 앞두고 예. 어떤 그 계파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계산에 따라서 그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적재적소에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당이 총선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지금 현재 야당이 뭐 분열하고 있고 또 이 저기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뭐 새누리당이요? 예, 네. 압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금물이고 오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뭐 누구든 자신이 나갈 출마할 지역구는 고를 권한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박진 의원님하고 이 경선을 했을 경우에는요. 7대 3 이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여론조사 7에 당원 투표 30. 그죠? 예. 지금 새누리당의 경선 규칙이 일반 국민하고 책임 당원 70대 30 30이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여론조사 100%는 영입 인사한테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경우는 예. 뭐 당원 관리상의 문제가 있거나 뭐 당협 예. 위원장이 공석인 경우. 예. 예. 그때는 뭐 100% 국민 여론이라고 하지만 지금 오세훈 저 후보는 정치 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뭐 종로의 당원 관리나 무슨 당협 위원장이 없는 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일반 경선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론조사 70에 당원 투표 30. 뭐 이렇게 되면은 또 박진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해볼 만한 경선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뭐 경선에서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그 지금 예비 후보 등록하셨어요? 예, 지난 12월 15일 날 해서 지금 한 달째 다니고 있습니다. 예. 자, 여론조사 70에 당원투표 30, 이런데, 이 선거, 이 경선 같은 것을 치르게 됐을 때, 뭐, 당에 대해서 좀 요구사항 같은 건 없으세요? 뭐, 당에서 공정하게 경선 절차를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죠. 뭐, 후보들이, 예를 들면, 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스스로 뭐, 험지 출마론이라고 이렇게 명분을 내세워서 종로도 험지다 이렇게 나오면서 마치 당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세훈 시장은 정치 신인도 아니고 또 당에서 그 권유하는 방침이나 또 당의 판단도 뿌리치고 지금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당의 총선 승리에 역행하고 당에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당원들의 아주 준엄한 그런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실 당내에 있어서의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김무성 대표의 아까 리더십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새누리당 자체가 전략 부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총선에 대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당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고 뭐 김무성 대표도 당대표로서 뭐 고민이 많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종로에 관한은 교통정리가 안 된 셈이고요. 또 그다음에 그 언제 앞으로도 어느 후보가 어느 지역에서 출마를 할 것인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서로 소모적인 이런 그 분열이 아니고 정말 우리 당원이 결집하고 또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투명한 경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 경선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능력도 당에서 충분히 발휘를 해야 됩니다.
이제 만약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그 총선에서 차질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실례지만 우리 박진희 의원께서는 당내 개파 중에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당의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고 또 우리 예.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참 합리적인 보수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무슨 특정한 개파보다는 이 박근혜 정부가 성공을 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뭐 몸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요새 진박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냥 여쭤본 겁니다. 네. 뭐 제 이름을 거꾸로 하시면은 진박 아닙니까? 어? 진짜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네. 종로 출마를 준비 중이시죠. 새누리당 박진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생각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 오로지 자신으로만 채워지면 해낼 수 없다. 중국 거대 미디어 그룹인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이 한 말입니다. 마윈 회장은 10주년 창간식에서 짙은 화장과 로커 복장으로 라이온 킹의 주제곡을 부르는 기행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만큼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으로도 유명합니다. 일과 휴식이 비례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낡은 생각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과 휴식의 공존, 대한민국 직장인의 꿈입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유플러스 비즈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인생 가수 이혜란입니다. YTN 라디오 들으시면 빠른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전 7시 신율의 출발의 새 아침을 들으시면 수백 가지 시사 정보 꽉 잡으실 수 있고요. 오후 3시와 4시 YTN 생생경제 굿모닝 굿나이프를 들으시면 100세까지 부자로 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FM 94.5 YTN 라디오는 재밌다고 전해라.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KT. 히어로즈 시즌5네? 어디서 구했어? LTE 비디오 포털. 혹시 베테랑도 구할 수 있어? LTE 비디오 포털. 아, 나 어제 응답하라도 못 봤는데. LTE 비디오 포털에 다 있다고. TV, 미드, 영화, 지식까지. 세상의 모든 비디오. LTE 비디오 포털. 통신사 관리 없이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LTE.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에. 잘 아시는 볼레로. 똑같은 멜로디와 리듬이 무려 15분간 반복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작곡가 라벨은 말하죠. 이 곡은 내 유일한 걸작이다. 그러나 음악이 없는 실험일 뿐이다. 대한항공 파리 주7회 A380 운항 Korean Air. 에이스 고객 지성 침대를 말하다. 신혼 가구 좋으면 집들일 때 잠깐 뿌듯하겠지. 근데 침대 좋아 봐. 아침마다 몸이 뿌듯할걸?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상큼 발랄 대학생도 개성 만점 전문가도 능력 탑재 직장인도 하이마트 PC대전에서 자신만의 PC를 찾아보세요.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수지처럼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올겨울이 가기 전 스키장으로 가족여행 어떠세요? 용평리조트 스키버스 용평까지 왕복버스 리프트권 렌탈을 편하고 부담없는 패키지로 한 번에 우리 가족 스키버스를 타고 대관령의 하얀 겨울 속으로 쿠팡 위메프 용평 홈페이지에서 용평버스를 검색하세요. 용평리조트.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오케스트라 로얄석에서 감상하시는 건 어떨까요? 생활도 문화도 미래 가치도 브라보. 서울역 한라비발디. 서울역 송기정 체육공원의 다양한 개발 비전까지. 모델하우스 개관 중. 서울역 한라비발디 센트럴. 문의 1644-1060. 쉐보레와 함께하는 새해 새 출발. 지금 쉐보레 전시장에선 1000개의 행운이 기다립니다. 맥북 에어가 100개, 아이패드 미니 4가 900개. 거기에 특급 모바일 교환권 6만 개까지. 지금 전시장으로 오세요. 2월 말까지 매주 당첨자 발표.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야, 남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경기 봐야 돼, 게임도 해야 돼, 가끔 한눈도 팔고 차도 돌봐야지. 피부관리보다 하고 싶은 게 많은 남자들을 위하여 우르우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단 한 번으로 하루 종일 파워보스. 이것이 남자의 올인원. 남자를 아니까 우로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새누리당의 국회 운영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국회 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새누리당이 운영위에서 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것을 부결, 폐기시켰습니다. 이 이유는 국회법 제87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것을 통해가지고 어쨌든 이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국회 운영위의 야당 간사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국회법 제87조부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통상적으로는 뭐 거의 사물화됐다 싶은 건데요. 각 상임위 단계에서 법안을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의 법안이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네. 그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다 폐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만든 법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서 뭐 꼭 통과의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그 본회의에서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30명이 그것을 본위로 올려달라라고 사실은 청구를 하게 되면 본위로 올라가는 절차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경우에는 예전에 2012년도에 태종시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새누리당이 그 절차를 이용해서 이 국회법 선진화법을 본위로 가져가기는 절차로 홈수로서 사용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상임위에 그러니까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법안은 본회의에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결국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만일 그 어제 새누리당식으로 법안을 가져간다고 하면 예. 힘센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사람들은 그 국회에 올라온 모든 법안이 있는 다 그렇게 통과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국회법은 일반 법과는 달리 국회 운영을 규율하는 룰을 정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 룰을 정하는 법을 자기들의 입맛이 맞지 않다고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뭐 힘센 사람 수대로 다 하기 때문에 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법을 안 올라가고 다수당이 하고자 하는 법안을 올라가게 됩니다. 이 선진화법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야가 당시 합의할 때 예산에 대해서는 야당 양보해서 여당이 가져가게 돼 있고 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야당한테 양보해서 일정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못 가져가게 돼 있는 건데 예. 지난 12월 2일 날 여당이 쟁취한 예산안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들의 과실은 다 따먹고 나서 이제는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야당한테 양보한 것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 폐기시키겠다고 가지고 올라가 버리는 예. 것은 이게 독재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건 민주주의가 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정책위 의장이 국회법 87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야당에 말했다. 준비하지 않은 야당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뭐 전혀 얘기한 적이 없고요. 제가 야당 간사인데 예. 저한테도 사실은 그 운영위를 열어달라든가 어떤 안건 때문에 소집한다든가 한 번도 안고 일반적으로 그 전문위원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안건 자체에도 무슨 안건인가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예.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부분 때문에 항의를 했더니 예. 오히려 여당 수석은 사실은 야당 수석한테 부담을 주기 싫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뭐 이게 본회의에 부의됐다고 해서 뭐 이것이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국회의장의 다시 결단이 필요한데요. 예. 저는 이 부분이 국회법 87조, 77조, 뭐 52조 여러 조항들 다 위반했기 때문에 국회의 책임자이신 국회의장께서 이것을 당정에서 저는 통과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이렇게 87조까지 동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 경제입법하고 노동 관련 개혁입법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자, 근데 대통령이 직접 서명운동도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1천만 국민 서명운동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저는 참 안타까워요.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지금 대통령께서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 야당이 법안을 발목 잡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하는 논리를 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경제 활성화법 중에서 29개가 통과하고 단 한 건 서비스 발전법이 남아있거든요. 요즘 말하는 원샷법은 최근에 제기된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29개 법을 통과시켜주면서도 경제를 활성화하지 못하는 정부가 다른 대책을 찾아야지 한 개의 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야당을 나무라면서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들이 많은데 나도 거기에 서명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너무 무책임한 행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아 그거 맞아 서비스 관련 그 뭐라 그러셨죠? 서비스 왜? 서비스 발전법. 예, 발전법이요. 네. 그것도 의료 부분 제외하고 통과시키고서 정부 경제 못 살리면 왜 우리 다 했는데 당신네 경제 못 살리냐 더 따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저희도요. 의료 보건 분야를 제외하면 예.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 보건 부분을 빼면 안 된다. 그 부분이 예. 본질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포함해야 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법이 통과되면 지금 우리나라 가장 좋은 제도는 이제 의료 민영화 문제죠. 민영화 문제가 직접적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본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걸 빼고 통과를 그거 빼면은 통과시킬 수 있다. 그죠? 그런 예. 말씀이시죠. 그렇구나. 그죠? 자, 그 어쨌든 의료 민영화 이런 부분이라는 거는 의료의 공공성에 관한 문제고 제가 좀 다른 문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예. 경제 민주화 부분입니다. 예, 예. 자, 김종인 위원장이 이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 제가 두 가지 여쭤볼 것이 첫째는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의 비대위 국보위 전력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경제 민주화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정권을 가져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대중정당입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뭐 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엄격히 제한할 때는 사실은 대중정당으로서 기반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전력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민주화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칼라의 현재 상태에서 만든다라고 해서 과거의 전력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근데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라는 얘기가 사실상 실체가 드러난 적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일관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주장을 하셨고 지금 헌법의 119조항을 사실 직접 위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원래 우리나라 헌법 만들 때 있었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그 이 만들 때 보면 바이마르 헌법 기초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민주화 조항이 자동으로 그 독일 헌법처럼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처음 제헌헌법 단계에는 그런 조항들이 있었고 예. 그 뒤에 없어졌다가 예, 없어졌다가 다시 집어넣은 거죠. 건데, 예. 그 부활할 당시에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큰 역할을 하셨다. 이것들은 뭐 공지의 사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 자, 근데 오늘 문재인 대표 사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늘 정확히 사퇴하는지는 모르지만 사퇴 의사를 밝힐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예. 자, 그럼 사퇴 의사를 밝히면 당내에 있어서의 의원들의 탈당 행위를 좀 줄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 부분이 지금 지도부에 대한 이선 후퇴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주장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도 탈당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문재인 대표가 이선으로 후퇴하고 사실 우리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다고 하면 탈당 때에는 좀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김종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친노들의 패권주의 청산하겠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대로? 뭐 김종인 위원장의 의지도 예. 강하고 저희는 또 그 부분이 친노 패권주의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에 논란이 있는데 예. 문재인 대표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좀 여쭤볼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원내수석부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